네. 그래도 그 시간 차고 없이 예, 잘 오셨는 줄 압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친교할 때쯤 오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무한 주지 마시고 네. 만득이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온 거예요. 그래서 급히 공공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세 칸이 있는데, 첫째 칸에는 아무도 없고, 둘째, 셋째 칸에만 사람들이 몇 사람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첫째 칸은 상당히 무척 더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째 줄에 이 만득이도 줄을 섰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소식이 오니까 할수 없다. 저기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첫째 칸을 딱 들어갔는데 의외로 아주 깨끗하고 뭐 양호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벽면에 화장실 벽면에 낙서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고 야릇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누나가 어쩌고 저쩌고 친구가 낮잠을 자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막 진행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그맨 마지막 줄에 다음 칸에 계속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강해를 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내용, 그 다음 내용은 어떤 진리가 숨겨 있을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줄 서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죠? 예. 제가 착각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한테는 편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날이 종료 주일 해당됩니다. 우리도 3주 후면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그를 환영했다 하여서 이제 종료주일로 지키고 이 종료주일은 부활절 바로 전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그 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명절에 온큰 무리가 있다고 나오죠. 이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귀한 명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순례길을 오르게 되고 이 예루살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도 예루살렘에 방문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12절에 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사역들에 대하여서 익숙한 사람들이요, 많이 듣고 특별히 그 기적을 보고 수군거렸던 많은 갈릴리인들이 이 중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광경을 보았거나 들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서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네,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호산나 그러면 우리는 찬송, 찬양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성가대 이름도 호산나 성가대 뭐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이 호산나라는 것은
그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구절의 히브리어를 이제 갖다 놓은 건데 거기서는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시아나가 헬라어로 음역이 되면서 호산나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호시아나에서 그 나라는 의미는 지금 이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라는 것은 좀 어디서 비슷한 좀 단어를 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호세아 선지자 있죠. 예, 호시아와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름이 같은 어원입니다. 그 호세아와 또 같은 의미가 여호수아이죠. 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단어가 이름, 같은 의미로 구원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그러면 지금 구원하소서, save us now, 또는 give salvation now,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칠 정도면 지금 그 사람은 상당히 어렵고 처절하고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이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슬픔과 애통의 분위기보다는 기쁨과 환호의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반겼던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재판정 위에 섰을 때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그 마음이 돌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찌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지는 그 마음의 상태와 반응이 그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 있었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우리 같이 놓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능력으로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일들은 존경과 칭찬과 박수, 갈채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안에 시기심 때문에 내내 예수를 반대하지만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며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에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에는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대로 그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거기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전과 달리 어떤 뛰어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길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버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누구는 어쩌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막연한 기대와
어떤 무지 속에 예수님을 그저 환영하고 있는 정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다 싶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사도행전에 도달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 사람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도 그 진정한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깨달음에 이른 자리까지 우리도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에 정말 그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했겠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을 가장 최근에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기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구원을 바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당장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들이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는 그 일들을 바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줄 것이 그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 속에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하고 로마를 무너뜨리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오셔야 됐다라면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오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말을 타고 오셔야 됩니다. 말을 타고 그 위용을 뽐내며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전투에 나설 태세를 갖춘 왕으로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영화에서나 어디서나 전쟁에 나갈 때 나귀를 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나귀는 전쟁용이 아닙니다. 민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상당히 컸고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 로마 정부가 가장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이 뭔가 자기들 모르게 세력을 규합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으로 소동과 밀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킬까 그것을 노심초사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로마 정부와 그리고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이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으리라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그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원래 이 모습은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익숙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이웃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들어올 때에 승전보를 울리고 나팔을 불고 장군은 말을 타고 그 뒤에 그 전장에서 잡은 포로들을 포박해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퍼레이드를 펼치면 온 백성은 그 대로로 나와서 꽃송이들을 뿌리고 그들을 환호하면서 환영하면서 박수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모습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가졌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고 정말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변변찮고 가짜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2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런 의미죠. 예.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무슨 얘기예요?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온 세상이 따르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조차도 아주 가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그렇게 막 권위적이고 위엄이 있고 분위기를 압도할 만한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서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320페이지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거기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 또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가 이루실 구원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오시는데 왜 하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했는가에 대한 이해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제가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무엇을 타고 등장하신다고 나오죠? 백마를 타고 등장하신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해서 하셨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면 안 되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말을 타고 등장을 하셨더라면 그 심판 중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많은 유대 인파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시기 전에 그가 하셔야 할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 일들을 나귀를 타고 하셨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베푸시는 일들을 하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여느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들은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신들에게 남은 것은 메시아가 오면 그 구원자가 오면 자신에게 베풀 그 상급과 보상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바람과 기대는 그저 빨리 구원자가 와서 자신의 형편들을 낫게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다고요?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서 그 단어를 놓치고 있는 거죠. 구원할 자로만 알고 있지 어디에서 구원할 자인가에 대한 이해는 없었던 겁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서 죄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특별히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과 이 세상은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배신자요, 소경된 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여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자 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감으로써 우리 안에 죄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그 죄악을 누군가에게는 담당시켜야 됐던 것이죠. 그 죄를 담당할 구원자가 우리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거죠. 멸시와 고난과 질시를 당하는 모습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유대인 많은 유대인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기대와 소원을 따라 바라보느라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타신 나귀를 보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미 그 나귀는 말로 둔갑되어 버린 거예요.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그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스킵해놓고 그들은 이미 천국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상급 줄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들 그 로마 정부 같은 심판받을 자들을 빨리 심판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의로운 자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그 외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며칠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정 위에 서 있고 그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여긴 것이죠.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또한 동일하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기대감은 뭡니까? 소원은 무엇이에요?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귀를 타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운 일들과 억울한 일들과 괴로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비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 내용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서만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신앙 기독교를 잘못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환영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환영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가진 그 운명의 끔찍함이 어떤 것인 줄 알아서 그 죄악을 담당해 주실 구원자, 그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귀 타신 예수님을 반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고민이 없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묵상이 없고 훨씬 훌쩍 뛰어넘어 버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딱 두 가지 명제면 끝나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것 하나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번복하시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 확신한다? 나 구원 받았다? 이제 그 천국이 올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케 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천하무적이죠.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것 하나면 이미 신앙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십자가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 가는데 그때까지 그 길이 변치 않을 건데 십자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얻고 지내다가 그저 천국 문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신앙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 어디에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서 회개하며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가지는 참된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그 감격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언급했던 것처럼 이 미국 사회 속에 성장 중심의 큰 교회 또 구도자 중심적인 그런 교회 또는 마케팅 전략으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모으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평탄대로가 될 겁니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 내용 가운데 어디 나귀 타신 예수님이 등장할 만한 여지가 생깁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와 그 십자가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존재, 그 두려움과 내 죄인된 문제에 대하여서 긴장하는 그런 일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장차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찾아오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실 참된 구원과 영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가진 그 복음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기에는 여전히 죄가 우리 앞에 놓여있고 그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설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또 나귀 타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고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동화 속에 그 내용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인어공주,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예요? 일부 때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 아주 어려운 공통점을 찾으셨습니다. 여자라는 거. 그 동화 속에 언제나 왕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왕자가 그 결정적으로 그 공주를 구해내는 역할을 하죠. 어느 한 여자가, 이건 일부 때 얘기 안 한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큰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뭔데? 고개를 들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저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딸아, 그건 죄가 아니라 병인이라. 이건 뭐 병이든 죄이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내가 항상 예뻐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는 그렇게 곱게 차려입은 미녀와 같은 어떤 공주와 같은 모습으로 있고 이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왕자로 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주예요? 우리는 지금 시궁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진흙바닥 속에 있는 거예요.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까? 왕자가 멋진 옷을 입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작업복을 입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때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정말 반길 줄 알고 그 감격할 줄 알고 그것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죄의 상태와 그 끔찍한 현장을 누구보다 잘 깨달아 아는 자일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과 그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들고 그를 믿으며 그 십자가의 길이라도 깊게 그렇게 즐거이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한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그들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된 자리에 함께 찾아와 주셔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셔서 우리를 업고 구원해 내신 그 사실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전하고 싶은 그 소망과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정말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따라가는 우리 참된 신자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